누가 그이 못 보셨나요? 그이 본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이 난데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우리의 뽀글이 기정 리포터. 아니 도대체 그이가 누구길래 이렇게도 애타게 찾고 있단 말이죠? 도둑이야 입맛 도둑이야. 그이 아야 그이 말고 구이 입맛 살려주는 구이 맛집 찾아가 보시죠. 어디 있어요 구이? 입맛 도둑 그이의 정체는 바로 구이였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고 많다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바로 불맛 아니겠어요? 지글지글 구워내 한 입 쓱 하면 입맛 도둑이 따로 없다죠? 추위에 떨던 입맛까지 사르르 녹여주는 구이 삼총사의 뜨거운 각축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 보실까요? 밥도둑으로 소문난 첫 번째 구이의 정체는? 구이. 아, 맛있는 구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네. 이곳에 오면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구이를 맛보시다는데 도대체 어떤 구이인가요? 어떤 구이? 네, 아주 맛있는 생선구이입니다. 오, 생선구이!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구이 열전의 주인공 생선구이. 황금빛 때깔 자랑하는 맛있는 생선구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신선한 재료, 신선한 생선이 필수. 아, 맛있는 생선구이 냄새. 아니 그냥 너르르르 잘 구워지고 있는데. 아니 사장님, 네. 근데 바쁘세요. 아니 미리 구워놓으시면 편하실 텐데. 네. 왜 이렇게 바로바로 구우세요? 바로바로 구워가고 딱 끝날 때 드셔야지 맛있지. 구워서 식히면 맛이 없어집니다. 생선은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이 오시면 바로바로 구워서 손님 상에 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 최고의 생선구이 맛을 위해서 바로바로 네. 바로. 네. 탑니다. 바로. 뒤집어 있어. 노릇노릇 구워낸 생선구이 뽀얀 생선 살만 잘 발라 따끈한 밥에 얹어주면 집 나간 입맛도 다시 돌아오는 밥도둑 대령이요. 고소한 밥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짭조름한 맛의 하모니. 생선구이가 그렇게 좋아요? 맛있게 맛있나요? 네. 여기 이 집 생선이 쫀득쫀득하고 간도 잘 배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맛있어요.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110점. 100점 만점에 110점. 고등어, 칼치, 가자미 등 그때그때 맛있는 생선만 모아 취향껏 즐겨보는 생선 모듬구이. 어머나 세상에 무슨 구이를 이렇게 맛나게 드시나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생선구이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오 그래요? 이게 신선하고 고소하고 네. 담백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살이 안 질 것 같아. 그렇죠. 냄새만 맡아도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해. 아우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생선구이가 상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요. 정말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맛좀 보겠습니다. 오동통하게 물오른 생선구이. 때론 부드럽게 때론 촉촉하게 군침 절로 도는 마성의 배려. 이야 진짜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요. 진짜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사실 좋아하시는 분 참 많으신데 손이 많이 가서 집에서 드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서는요 정말 다양한 한 종류도 아니고 다양한 생선을 한 장에서 한 상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툴까 냄새 뵐까 먹고 싶어도 망설여졌던 생선구이. 이제는 종류별로 골라골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겉바 속촉의 매력 생선구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생선구이. 많이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네. 이의 질세라 등판하는 두 번째 주인공. 여러분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 맛있는 냄새가 저를 유혹합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뭔가를 또 굽고 계셨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는 어떤 구이집인가요? 저희 집은 돼지 생고기, 양념고기를 참숯에 맛있게 구워드리는 국내산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오, 이번엔 돼지고기 구이. 네, 맛있는 냄새가 벌써 코를 찌르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불맛 고기가 두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 삼겹살부터 항정살, 가브리살, 돼지 갈비까지. 신선한 선홍빛 돼지고기에 먹기 좋게 칼집 송송 넣어 준비해 주시고요. 이 집만의 맛의 비법, 참숯 화로에 척 얹어주면 맛있는 끝! 돼지고기, 안심, 등심, 삼겹살, 갈비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이 돼지갈비는 개비처럼, 그리고 여기 삼겹살은 배짱이처럼.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손님들이 질 좋은 고기를 맛있게 드시라고 팁을 적어놓은 겁니다. 오, 맛있는 고기 네. 제대로 드시라고요. 네. 자꾸만 한 입, 두 입 멈출 줄 모르는 젓가락 행렬. 신선한 재료와 불맛이 만났으니 어찌 맛이 없으랴. 힘들 때 우는 건 삼류. 힘들 때 웃는 건 일류. 그리고 맛있는 건 육류. 오, 빛깔 보십시오. 빛깔이 선홍빛. 신선함이 살아있네. 와.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육즙 좋은 돼지고기를 무려 숯불에 부어냈으니 육즙은 팡팡, 풍미는 가득. 불향에 한번 반하고 지글지글 소리에 두 번. 구수한 맛에 헤어나올 수 없이 빠져든다, 빠져들어. 어우, 못 찾겠습니다. 다 익었죠? 네, 다 익었어요. 얼른 그럼, 맛 한번 보세요. 맛 좀 볼까요? 네. 오, 야들야들 돼지고기. 쌈 위에 고기 얹고, 마늘 얹고, 된장에 후추 좀 얹고,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 이게. 맛있죠? 정말 맛있죠? 우리 집 고기는 이 질 좋은 육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참숯에 굽기 때문에 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아주 감칠맛이 난답니다. 예, 딱 그 맛이 다 설명 다 하셨네. 입안에 블랙홀이라도 달린 듯 그야말로 폭풍 흡입. 명불허전 삼겹살, 화로에 구워 인생고기 등극. 역시 불맛하면 숯불 구이. 불맛하면 숯불 구이. 숯불 화로 구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이 열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운 팍팍 솟아나는 마지막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구이 구이. 오, 여기입니다. 여기. 와, 잠깐만. 이거 수족관인데 수족관이면 생선. 아, 생선 구이는 먹었는데요. 아이. 아닙니다. 저희 집 생선은 그냥 생선이 아니고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오, 세 번째 구이는 힘이 넘치는 민물 장어. 원기 보충의 끝판왕 민물 장어 구이. 장어만 힘, 힘하면 장어 아니겠어요? 건강하고 튼실한 장어 준비 완료! 어우, 기운도 좋다. 아이고, 장어가 아주 네.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팔뚝만해요. 네. 오, 이거 어디 장어예요? 저희 집 장어는 1kg에 2미 정도 되는 아주 쫄깃한 장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장어보다 더 쫄깃하고 맛있고 네. 힘도 넘치고? 힘이 넘치는 국내산 민물장어입니다. 오, 달라요. 일단 맛있는 건 재료부터 달라요. 그놈 힘 좋게 생겼네. 오동통하니 팔뚝만한 실한 녀석들로 골라골라 쫄깃하고 맛있게 초벌 구이 중. 부드럽지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민물장어의 매력. 힘도 힘이지만 부드럽게 녹는 맛 또한 일품.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장어 사묵지. 아, 이거 뭐 쉬지 않고 드시네요. 네네, 어, 네. 맛있네요. 네.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 네, 네. 장어 좋아하십니까? 아, 네,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몸이 좀 갈 때가 많은데 장어 한번 먹고 나면 며칠간은 든든합니다. 먹고 나면? 네. 든든하고 막? 뭐 힘도 막 불끈섞고 기분 탓인지. 역시 좋습니다. 장어는 힘한 네. 장어군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 집은 단골이세요? 네, 단골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이유, 이 집만의 뭐 어떤 뭐 맛의 비결? 이 집이 좀 식감이 좋은 게 아무래도 좀 재료가 신선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 되는 데가 사실 뭐 많지는 않거든요.
입안에 눈처럼 사르르 내려앉은 뽀얀 속살, 알싸한 생강으로 화룡 점정 찍어주면 마파람의 개농간 추득, 장어구이 순간 삭제. 게다가 장어는 성인병 예방, 피부 미용 등 몸에도 좋은 거 아시죠? 몸에 좋은 장어가 맛도 좋다. 힘의 끝판왕, 부위의 끝판왕, 장어구이 드시러 많이 오세요. 이리 굽고 철이 굽고 어떻게 구워도 맛있는 구이의 맛.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은 구워야 제맛인 거 아시죠? 지글지글 소리에 침샘 자극하는 냄새, 깔끔한 맛으로 출구 봉쇄, 찬바람에 얼어붙은 입맛까지 사르르 녹이는 무한 매력구이 10점.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구워보세요. 생선 모듬구이, 돼지고기 화로구이, 거기에 장어구이까지. 모름지기 음식은 구워야 제맛이죠. 구이가 기가 막히네.